하는 것도. 아 귀여워. 아이라스 11시 좀 넘어서 한 바퀴 있다가 차 한 번 먹기도 괜찮아. 한 시간 일찍 오신 분도 계시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시간 일찍 왔어. 왜 한 시간 일찍 왔어? 난 왜 나밖에 없나? 올 때만 해도 오랜만에 콜 시간을 잘못 봤나? 1시 콜인데 그쵸 저는 네. 응? 늦었나? 어방도 좀 만들어 봅시다. 동아리방 갔네 느낌.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이에요, 지원이. 선배 느낌 있어요. 저 세리기 컨셉으로. 저는 안 씻은 지 5일 됐는데 어? 머리가 뭔가 한 머리 같은. 아 문제야, 가끔 그런 데 있어. 안 감았을 때 더워. 저는 머리를 했는데 안 씻은 것처럼 보여. 오히려 추추 같은 사람이 과대에 어울려. 과대는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 동아리 자주 하시고 등산 동아리 가서 지원이한테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어쿠스틱 동아리 가가지고 조아한테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보통 애수강신청 실태가 맞는지 봐봐. 특성화고를 졸업해가지고 형들한테 물어 이런 식이야? 나도 근데 많이 좀 됐어. 기억 잘 안 나. 아 좀 됐다. 수강신청 네 저 올렸다 해봤어. 지금 또 한창 수강 정정 기간이고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메일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혁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모 강의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수강 신청에 성공하지 못하여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구구절절 한 학기의 시간표를 완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때의 고통을 다 함께 나누고자 재밌는 노래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에 간절한 염원을 담은 빌어넣기 음원이 오늘 같이 발매되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도미토기 무섭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멜로디 라인.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가 아니라 다름이 아니오라. 뭔가 악기 연주하듯이 글자를 타이핑하는 자막은 뭐 카톡, 인스타 지금까지 티키티키에서 많이 썼었죠. A모드에서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메일을 쓰는 듯한 느낌을, B모드에서는 폰트를 막 뒤섞어서 마치 오려붙인 협박편지 같은 느낌으로 두 가지 종류의 자막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박자였어요. 스르르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짧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터지는 느낌만 주고 스케일을 하지 말자. 근데 스케일 안 하면 아니 안 하고 싶어. 이 하다가 10 이렇게 완성되는 게 툭툭 끊긴 시작으로 가지 말고 저희가 오른쪽 끝으로 그러면 컷으로 등장하고 아웃을 조금 남기는 식으로 현장에서 신혁이 형이랑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요. 신혁이 형은 항상 콘티를 굉장히 정교하게 짜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콘티 같은 걸 좀 안 짜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약간 인생 내 컷 듯이 콘티 없이 99%가 애드립이었어요. 컷컷 넘어갈 때마다 즉석으로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랜저를 진짜 푸시업을 하고 그 위에서 누가 노트북 올려놓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누울 거 하고 옆으로 세워봐. 발로 대지. 어 그치 그치 뒤에 푸시업만 되니까 공룡 가슴. 어 이거 발바닥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귀여워. 한 발의 차로 천천히 밀려 큰 소리 들렸으니 어, 중간에 등장하는 그 교수님은 이제 이창호 교수님이라는 저기 서울대학교에 계신 분은 아니시고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십니다. 내가 교수님 귀여워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다음 컷이랑 이어가지고 불성실하게 막 대충 하고 있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시 다음 컷에 엄청 불타는 거야. 니빵 보고 있으면 다음 박자의 형이 우리 똑같이 보여. 아. 그게 안무가 됐어. 부족한 제자 한 명만 그러면 최소한 4번 동안은 비교 되잖아요. 4번 묵지빠묵지빠묵지 잠깐만 그러면 빠묵지빠가 시작 빠묵지빠 오케이. 분위기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해봤어요. 첫 번째 분위기에서는 그냥 정말 교수님에게 드리는 헌사 찬사 같은 느낌. 노래도 일부러 찬송가처럼 되게 성스럽게 썼고요. 첫 장면과 반대로 막독하게 내가 생각하기엔 아버지 그게 불합리한 거야. 이 과 학생이 이만큼 있는데 이 수업을 안 들으면 졸업 못한다고 해놓고 이만큼만 듣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 싸웠단 말이야. 약간 일종의 귀여운 협박 아닌 협박 너 납치되는 거야 같은 느낌을 줘보려고 해봤고요. 지금 너무 스키해가지고 약간 그런 다크한 분위기가 훨씬 더 손석구였으면 좋겠어.
제가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랜만에 되게 입체적인 조명이었어요. 머리기가 아니라 살짝 앞에서 쏘는 인물이 앞뒤로 동선이 꽤 많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있던 간에 어색하지 않게 뒤에를 밝혀주는 조명과 앞에만 밝히면 되겠는데 앞에를 밝혀주는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B모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일 수 있는 대비가 완전히 강한 그냥 여기만 켜져 있는 거야. 여기랑 저거 뒤에 있는 인물들도 어느 정도 살짝 인물만 밝혀줄 수 있는 이따가 인물들 위치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저걸 움직이면 좋습니다. 반협박성 빌어넣기를 위해서 귀염뽀짝하고 무시무시한 소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이거 무거운데? 진짜 소리가 가까워. 그러지 말라. 경계만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인가? 진짜겠냐고? 진짜 무겁다니까? 들어보라니까? 총을 빼자. 과해. 옛날에 실사판 만들 때 썼던 옛날에 CG가 많이 들어간 영상 만들 때 썼던 소품들인데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 나 했던 건 사족보행으로 가기 전에 그런 느낌 있잖아. 하려고 전에 어쩌면 이 무기들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 되게 잘 다루시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암시장에서 무기상 하실 것 같은 그런 바이브. 파! 좀 더 힙합 없으니까 파! 당신을 미워하기 싫습니다. 나쁘지 않을지도? 아, 에? 당신을 미워하기 싫습니다. 내가 앞서 나 걸렸다 끝났다. 슬픈 생각해. 당신을 미워하기 싫습니다. 이거 형 좀 재미있는 시도일 수도 있는데 포즈 하나씩 취할 거거든? 내가 컷과 끊을 거야. 색조명을 여기서 때려주고 초록색을 여기서 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때려주고 그래서 잡아먹기만 하네. 이런 느낌? 어. 지금 보라색으로 꽉 들어갔거든. 화려하게 준비. 쓰시면 화려하게. 아니. 너무 화려하지? 셋. 야 느낌 있는데? 1, 2, 3, 4. 부족한 제자 한 명만 더 받아주시옵소서. 아, 소리 이기 봤냐?